안녕하세요. 현재 이거는 디올 가방이고요. 물이 닿으면 이렇게 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대 같은 경우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가방은 뭐가 묻거나 아니면은 물에 젖어버리면 형틀이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물에 젖으면 안 돼요. 이분도 물에 젖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방은 웬만하면 안 해요. 바쁘기 때문에 이런 형틀 같은 거 보존되냐고 물어보시고 맡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형틀이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 쩌드는 거는 잘안 나가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맡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저희가 완성품은 이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형틀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좀 오래 좀 험하게 가지고 다녔던 건데, 이런 데는 웬만큼 나가는데, 이렇게 쩌드는 것들은 빼기가 힘들어요. 이게 염색 결로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빼려고 하면은 이쪽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웬만큼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주면은 멀쩡히 형틀이 망가지진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